근데 저거를 생각했으면, 저거까지 생각했으면 저 친구는 탈론이 모스트 힐이어야 돼요. 탈론이 모스트 힐이 아닌 이상 저거는 절대 생각 못해. 아이 좋아요. 키아나 시작부터 플래시 빠졌네. 어? 님들 아시죠 이거? 1렙 때 플래시가 빠졌다? 킬가 그 아시죠? 아, 이번 판 보여드릴게요. 1렙 때 킬 어떻게 따는지. 자 일단은 라인은 무조건 내가 먼저 더 많이 먹어야 돼. 포션 먹었으니까 피 한번 또 빼놓고 평타한 데 톡 쳐놓고 딱 좋아. 지금 완벽해요 킬가. 자 근접 미니언 조금 빨리 쳐주세요. 이렇게 미드 라인도 좋죠? 이거 상대 티어가 어디든 이거는 무조건 당해줍니다. 이거는 라인 살짝 당겨주자. 얼려 놓을게요 당겨서. 저 키아나 아래쪽으로 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예 뛰었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라인 조금 태울 생각을 하죠. 여기서 키아나 이거 집 타이밍 잡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라인 얼려놓은 게 있어. 키아나 바텀 로밍 질렀구나. 이러면 너무 나이스인데 이거 미드 한 라인 더 태워요. 근접 3마리 정도 더 태울 수 있어. 이거 미드 끝났어 이러면. 아 이거 무조건 미드에서 캐리할게요. 이런 판은 무조건 내가 캐리해야 돼. 이거 그냥 이거 얘 딜교하는 거 무시하고 라인 밀게요. 얘 마나 없거든? 그러면은 나 그냥 이번 라인 쭉 밀어놓고 집가서 티아멧을 아예 사와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빠르게 못 밀어서 이거 라인 도착하는 동안 많이 타봤자 근접 한 2개 정도거든요? 이거 뛰어가지고 라인 다 받아먹으면 돼. 그쵸 이거 키아나 이번에 집탐 잡았잖아. 대포 라인이긴 한데 어차피 티아멧 나와서 라인 빨리 밀 수 있거든요? 이번 라인 빨리 밀면 6레벨도 찍혀. 그러면은 6레벨 찍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상대 정글 들어가기. 이거는 무조건 상대 정글 들어가면 되죠? 여기 핑화 있으니까 핑화 지우고. 킬각이긴 한데 그 키아나도 지금 킬각이라는 거 알아가지고 풀어놓은 숨 쳐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킬각이라는 거를 키아나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일로 가겠죠? 그래도 킬. 이거 침착하게 일부러 스킬 천천히 쓰면서 따라갔죠. 이거 2킬각 보려고. 나이스. 뭐라 해야 되지? 저게 뭐라 해야 될까? 그니까 어차피 한 번에 콤보를 넣으면은 상대 키아나가 지금 킬각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천천히 침착하게 콤보를 넣은 거예요. 결과 라인도 싹 다 태우고 미드 이득 진작하게 맞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기동신에다가 롱소드 2자로 이거 사가지고 지금 미드 주도권 있는 타이밍에 이런데 지금 바텀 라인 밀려 있잖아요? 이런 거 바텀 가면은 키아나가 지금 돌아다니기에는 힘들거든요? 기동신도 안 나오고 똥신도 안 나와서 무조건 딸려 저거는. 아니다 근데 이거 바텀은 지금 좀 위험해 보인다. 바드가 4레벨이네. 그치 이거 키아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풀어놓은 숨 쳐야 되죠. 이거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이거 니달이 너무 급하게 붙었다. 아이고 이거 쌍버프. 죽을 뻔했네. 이거 바드 쌍버프 내가 먹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나이스. 이거 침착했죠? 이거는 심리 싸움 내가 이긴 거지. 이거 일부러 핑화 빨리 그 박아 놓은 거예요. 파이크 피찰까 봐. 라인 밀고 타워골드 먹긴 좀 애매해 보이고. 이거 바로 한번 탑. 여기 와든가 체크하고 와드 아닌 거 체크했으니까 바로 탑 뛰어봅시다. 여기도 와든가 체크해봐야지. 여기 와드 아닌 거 확인했죠? 이거 가면 잡았다. 적을 쳐. 아군이 당했습니다. 절로 뛰었네? 얼로 뛰었나? 이거 혹시나 다시 저거 타고 돌아올까봐 저기서 기다렸던 건데. 근데 이거 지금 킬각이죠? 이거 풀필 킬각 나오는 피지 지금? 시간 애공 분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킬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 파이크 있다. 저거 안 보였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여기 근접 미니언이 보였네요. 뺍시다. 근데 저거 또 당해주면 좀 많이 별론데? 아이고 씨. 아 이거 좀 많이 랬나? 이거 상대팀이 내 쪽 볼 거라는 거 내가 생각을 못했다. 나 당연히 이거 바드 쪽으로 쭉 붙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파이크한테 제압골드 준 거 좀 아쉽다.
바텀 라인전이 힘들어 보여서 풀어주고 싶긴 한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바텀 주도권이 아예 없으니까 파이크가 저렇게 자꾸 위에 올라와서 날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텀을 어떻게 한번 해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그게 안 되니까. 또 죽으면은 다행이다 살았다. 키아 나가는데 그냥 미드 라인 버리고 바텀 뛸게요. 야, 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바로 그냥 싸움 보면 되죠. 상대가 내 싸움 안 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깡 싸움 저희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냥 상대가 용 공짜로 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 티아나 드럭스를 나와가지고 안 까불게. 티아나한테 잘못 까불면 난리 날 거야. 한입. 아 너무 맛있다. 드락 없을 때는 솔직히 웬만하면 억지로 막 원콤박 보고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살짝 불안하거든 드락 없으면. 키아나를 한 턴에 못 잡아내면 제가 역광광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확실한 플레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할게. 학살 중입니다. 뭐 이 정도 피가 났으면 이거는 키아나가 빼야지. 풀 원수 훔쳐 와야지 지금 타이밍에. 그치 이거 무조건 풀 안 훔쳐 오네. 제압되었습니다. 풀 안 훔쳐오면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플래시 있으니까 그냥 이거 상대 반응 못하게 깔끔하게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그냥 플래시 QR평 하면은 W한테 맞춰놓고. 진짜 저거는 절대 키아나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해준 걸 거고. 근데 저거를 생각했으면, 저거까지 생각했으면 저 친구는 탈론이 모스트 힐이어야 돼요. 탈론이 모스트 힐이 아닌 이상 저거는 절대 생각 못해. 탈론으로 그마 마스터를 찍은 게 아닌 이상 저 친구는 여기 티어에서 저거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상대 여기 저 마그로 볼에 없거든요? 그냥 이거 미드 1차 밀면 될 것 같아요. 키아나 오기 전에 빨리 밀고 빠지자. 이번엔 내가 한 턴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고 궁클 10초거든요? 궁클 돌면 이거 루시아나 한 번 더 잡아보는 걸로. 키아나 이거 바텀 쪽 밀어도 될 것 같아요. 키아나 지금 올 거거든? 이거 지금 마그로 볼에 키아나거나 아니면 루시아니 그냥 라인만 받아먹으러 올 텐데. 아 일로 이거 애들 다 붙는다. 파이크라도 데려간 걸로 만족합시다. 파이크 여진이어서 솔직히 안 죽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여진 빠지는 타이밍에 패시브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잡은 것 같아요. 딱 눈을 마주치면 죽어야 돼가지고 진짜. 나이스. 뺍시다. 여기다가 안전하게 핑화까지 해놓자. 핑화 해놓으면은 키아나가 와도 보고 뺄 수 있겠어 지금. 여기 와든가 체크하고 와도 아닌 거 확인했죠. 여기도 와든가 체크하고 여기도 와도 아닌 거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와도 아니죠? 그러면 이거 키아나가 라인 먹으러 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걸 탑라인에 다 버린다고 상대팀 입장에서. 이거는 먹으러 올 만한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와 바드 라인 진짜 맛있겠는데. 나이스. 아유 키아나한테 드디어 한번 갚아줬다. 아유 나이스. 아유 속이 후련하네. 이 양은 깔끔하게 1등 했네요. GG.